안녕하세요. 애플아케이드 전문 77튜브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교통 시뮬레이션 게임인 미니 모토웨이즈라는 게임인데요. 2021년 12월 9일에 새로운 모드로 업데이트 되어서 또 해보았어요. 도시 챌린지가 업데이트 된 것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더 어려운 난이도를 즐길 수 있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좋아하는 지도를 탐험해 볼 수 있으며 새롭게 잠금 해제 가능한 챌린지 모드는 각 도시에 새로운 수점자를 적용합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업적과 자체 순위표를 갖춘 챌린지 모드는 각 지도 고유의 기능과 지리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네요. 일간 챌린지를 한번 해볼게요. 매일 달라지는 일간 챌린지와 매주 경쟁을 하는 주간 챌린지가 있어요. 오늘의 챌린지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3개를 주고요. 다른 아이템을 주지 않네요. 다른 업데이트 내용은 애플 TV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게 컨트롤러 지원이 향상되었고요. 사진 모드의 시즌 홀리데이 사진 프레임이 들어왔어요. 이 영상은 8배속 편집 영상이에요. 이 게임은 상당히 단순한 편인데요. 쉽게 말해 도로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도로망과 도로를 하나씩 건설하며 부산한 메트로폴리스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도시를 다시 설계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꼼꼼하게 관리하며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해야만 합니다. 원하는 물자는 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같은 색을 가진 물자를 원하는 곳으로 옮겨야 해서 그에 맞는 도로를 건성해 주어야 합니다. 상당히 단순한 느낌의 게임이지만 시간 순삭 게임이에요. 무척 재미있어요. 점점 성장해 나가는 도시를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막혀가는 교통 체증을 보면서 조급함을 느끼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미니 서브웨이즈와 더불어 애플 아케이드에 있는 게임이니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 도시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무척 재미있어요. 설명은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